오늘은 댕댕이가 똥을 안 쓸 거예요. 왜냐면은 새벽에 똥테러를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을 빨았거든요. 안 쓸 겁니다. 저는. 좋아. 아, 이거 19명이면 지금 3분의 1이면 3대 1이면 많이 안 좋은데. 나 첫 돌격이었으니까 이제 뭉치고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부터 안 좋아지겠죠. 아, 아주 그만 찔러. 판타지 액션 만화에서 나오는 연속 찌르기처럼 막 찔러도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에서 스킬 같은 거 찍으면 뭐 트리플샷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그냥 펜타블부터 시작해버려. 뭉치면은 감당이 안 돼. 방패도 순식간에 막 뚫어버리는데 검으로 못 막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웬일이야? 모닝스타야? 어이야, 뭐야 왜그래 싸워 왜 이렇게 많아. 왜 경험이가 안 좋냐? 공룡 살아있는데? 아! 42. 근데 이긴 줄 알았는데 되게 많네요. 아, 200명이었지? 아! 나 저 공병들이 파박하면 잡는 걸 못 봤다. 얘네 방어력도 높고 체력도 많아서 공수거들이 감당이 안 되네. 방패가 없는데도 감당이 안 돼. 방패가 없는 병사인데도 공수거 못 잡어. 아. 그래. 아, 둘러싸. 하지만 아, 저게 안 맞는다고? 말도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죠? 포기하면 편해요. 진짜 포기했어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렸네. 자, 이렇게 200명 잡고 만약 쳐들어가는데 추가 안 오면 한번 붙거든요. 됐다. 좀 너무 스카이림 마을만 하고 있네? 아, 스카이림은 솔직히 재밌어서 하는데 볼 것도 많고. 마블 이거 일본 언제 없어지냐? 오사카 일단 치는 거는 큰 발전이에요. 안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하기성 계속 때리고 있었을 텐데. 큰 발전했어요. 아, 강계성만 구출할걸. 괜히 오돌이 우디께 지키지도 못하는 거 먹어가지고 총사령관 있을 때. 총사령관 있을 때 일본을 쳤으면 진짜 일본 밀었는데. 반 정도는. 아이고. 임진왜란 모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하루에 3일에 1000명씩 잡아도 불안한 게 더 많다. 3일 1000명이라니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어우. 두 개. 됐네요. 아, 됐다. 됐나?
적절하다. 오사카 잡죠? 에, 벌써 이렇게 다 줄어버렸네? 병사 몇 명 있어? 어, 괜찮네. 은근히 동료만 무사하면 되지. 9시간. 내일 아침에 쉬면 되겠네요. 방금 왔다가 간 것 같은데? 누가? 아니야, 기다려야 돼. 이건 밤엔 안 돼. 밤에는 오히려 손해야.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 2,000명은 잡았는데. 뭐한 어디 히로시마 가보자. 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히로시마 100명 확인성 포위됐고. 확인하 하기나 먹을까? 하기에다 병사 넣는다고 해서 하기를 지킬 수 있을까? 밀어 밀어 밀어! 아, 좋아요. 결과 결국 안 나오네요. 글렀는데 내 병사 다 넣어도 하기 못 말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말만 죽이는 줄 알아? 죄 없는 말을 아유, 아유, 오늘 많으시네. 몰라, 알아서 잡지. 아, 화이팅! 미친 게임이야. 대체 일본 영주 몇 명일까? 세봐야겠다. 하나당 200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 맞아, 왕이 200이 넘지. 하나만 500으로 계산하면 되지. 노트 여기 있네. 셋, 여섯, 아홉. 잠깐만요. 세력 일본. 아, 예, 일본. 가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아, 가자. 26개라고? 26명 있다고?
먹게 해줘 진짜. 이건 또 뭐야? 영주도 아니야 얘는 심지어. 저 순찰병이야. 순찰병이 170명 있는 병사한테 쳐들어왔어. 미친 게임이야. 영주 26명이면은 하루에 5명씩 잡아도 복구되네? 하루 5명씩 해서 하루에 1000명씩 잡아도 그러면은 복구할 수 있는 거야? 굉장한걸? 조선은 몇 명인지 보자 있었나? 조선은 무기 의미가 있나? 30명씩 끌고 다니는 거? 조선이 일본 이기려면은 30명의 교환비까지 생각하면은 영주가 아, 350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꽤나 보자. 영주 자체가 세니까. 영주 숫자만 더 많으면은 총사령관 하면 쓸만하죠. 그리고 총사령관들 알짜거리던 것 같은데 다 어디 갔대? 52명. 52명. 아, 57 좋아. 이리. 어디서? 어디 16명에 아 아우 어. 또 뭐 있어? 옆에 멍석마리 고기 깔고 가는 거 봐라. 벌써 11월 1일이네요. 좀 있어 빼빼로 데이네. 빼빼로 데이에 빼빼로 좀 사 먹어야겠다. 단 거 먹고 싶다. 그 빼빼로 중에서 왕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빼빼로. 이거 진짜 맛없지 않나요? 이러고 생각했던 건데 그거 왜 그래 맛없는 거죠? 빼빼로 데이에만 나오는 거 같은데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아 잠깐 기다리는데 그 전에 잠깐만 기다려 그냥 가자. 우리나라 장군 수가 뭐가 중요해. 뒤지게 생겼는데. 내일 아침 좋아! 가자! 밀자! 환도 있다, 나. 정신 차려서 하자. 최후의 전투라고 생각하고. 아, 잠깐만. 아, 왜 그따위로, 왜 그따위 달려들어? 아, 좀 더 맵을 넓게 써야 되는데. 아우! 왜 이렇게 수가 많아? 사실 유명해 나왔네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거 이번에 손 들어가면 밀겠는데? 뭔가 좋은데 삐리? 아 좋아. 뭔가 장난 아닌데? 완성됐는데? 뭔가 완성돼버렸는데? 짬뽕군데 완성됐는데? 완성돼버렸잖아. 가자. 밀겠는데? 오사카? 밀면은 대역전극이지.
일단 100명 넣고 일단 많이 잡았어요. 잡기는 또 방수들도 나름대로 한 1000명 있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못 본 걸로 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어차피 못 깨니까 여기서 최대한 잡기 우리 병사들이 해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말고 동료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는 세니까 얘네 먹이도 주면서 여기서 교환하는 거 정말 아니었던 것 같은데? 뒤에 앞이죠 뒤에 없으니까 니치를 생각하면서 좀 거리를 두고 치겠습니다 내 양손검은 닿지만 상대는 안 닿는 그 거리에서 좋아 일단 18명 뭐 했다고 벌써 돕기 시작하냐? 뭐 했다고 저기 대포마루 저 뭔데 뭐 저런 거 돕냐? 이거 왜 안 맞냐? 좋아요 아니 뭔데 안 맞아? 그래 뭐야? 하, 데미지 250 씨. 미쳤네. 궁술 자체는 마블에서 내가 제 이 임진한 모드에서 지금 제 캐릭터가 제일 세네요. 이게 안 맞아? 에이트필드야 뭐야? 왜 안 맞아? 입구 막아 입구 막. 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아 뭐 얼마나 많길래 내가 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냐 아우 너무 아프다 환 하나밖에 없어 뒤에 치지마 근데 뒤에 있던 병사들은 아, 좋아. 알아서 왔겠지. 아, 교환비가 너무 지금 쓰레기인데, 이 정도 안 돼요. 사셀교환 안 돼요. 사셀도 안 되죠. 일집애가 누웠다. 벌써 누우면 어떡해. 능력치가 몇인데. 저거 잡으면은, 주먹 뚫리겠지? 지금 잡을 수 있겠지? 이거 잡자. 저거 잡기에는 느리게 가니까 지금, 어그로. 끌려있고 아 안맞아 버려 병사들이 안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진짜 너무 좋은데 방께 방금 너무 좋았는데 아 자리 아 여기도 괜찮다 아 잡겠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말 잡겠지 올라가 잡겠지 아, 잡았네 다 가자 우리 병사들이랑 거리를 떨어뜨려야지 잘 잡네 아닌가? 아, 뭐야 그럼 병사들 왜 왔어 어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우 많아 잡겠지? 한 발만 쏠까? 아 항정하게 있으니까 에 잡겠죠? 3불밖에 없네요, 저. 웬일로 성처럼 그렇게 잘 쏘냐? 가짜 성 아니었어? 아우, 왜 이렇게 많아? 그만 나와. 280몇이 나왔어.
살 맞은 거야? 내병사도 많이 남긴 했네. 아직 100명 남았네. 100명이 다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 남았겠죠 뭐. 아직 125인데 환 안 쓴 거면은 괜찮다. 환도 두 개네. 하나가 아니라. 괜찮네. 잘 교환됐는데? 먹겠는데? 이거 먹으면은 오늘 이득 보는 거죠. 딴 것도 아니고 오사카인데 윗동네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평양까지 다 내주고 어차피 북한인데 뭐 내주고 오사카에서 오사교토 먹고 내 땅으로 삼겠습니다. 침몰 되려면 멀었어. 이 모드선 침몰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총 쏠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어우! 야, 세다. 궁수까지 내려왔네? 그 궁수 내려왔으면 화살 낼 거지. 그치. 그치! 이제 병사가 떨어지나 보네. 병직 떨어지네. 동료 놓아도, 동료 없어도 병질 낮아지면은 밀죠. 아무리 그래도 최고 뜨는데. 엣? 궁수보다야 뭐 잘 싸우겠죠? 얘네 궁수들은 총 쓰기 때문에 좀 약해요. 밸런스 패치가 되어 있어서. 나름. 다음 거 생각하면 밸런스 없는 것 같긴 한데 오우치치한테 한 방에 안 잡으면 안 잡히면 진짜 밀어 내겠다. 이미 사비가 나왔고 나머지 한 500 나오겠죠. 너무 아프지? 이제 좀 생각해 싸워야겠다. 환 하나밖에 없다. 그 병사 센 건 없네. 어우 가서 잡자. 쏘지마. 좋아. 얼마나 많이 때렸길래 방패가 깨졌어. 방패가 500짜리가 근데 활 총이 진짜 아프긴 하네요. 이러다가 못 밀겠는데. 20명이야? 20명 끝이야? 그럼 밀지, 그럼 밀지. 이런 밀었지, 이미. 추가 없어. 환도 하나 아껴두고. 나중을 위해서. 그럼 이득 보지. 한번 먹어버리면 병사 그냥 0으로 빠지기 때문에. 좀 많이 배치하더라도 살만해요. 니폰 화살도 있고. 야, 오늘 크게 한 걸음 나아가나? 두 번 잡아야 되죠, 도시니까? 두 명. 오케이! 자, 잡겠지. 어디, 아유, 많아라. 여기 좁은 데 어떻게 다 들어가 있대? 요구해. 이건 요구해. 이 내 성이야, 이제. 내 거야. 내 도시야. 넣어둬. 아, 그냥 넣으면 어떡하냐? 업그라고 넣어야지.
어우, 좋아요. 힘이 쭉 빠졌다. 야, 신기장비 11명 있었구나. 뒷심이 있을만 했네. 총통 넣어요. 뭐 쓸모도 없으니까. 화적이 이제 뭐 유심히 많이 들어도 딱 상관없으니까. 창군에서 넣죠. 도축 낭인 낭병 승려 넣어줍니다. 얘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나? 핵이 활잡이 막사. 아, 좋다 이거지. 더 넣을 수 있네? 요구해서? 아, 요구하면 너희가 더 넣을 수 있구나. 낭인 들어와 들어와. 내 병사 수보다 많기만 하면은 막을 거예요. 좋아요. 내 병수보다 많이만. 그래. 몇명 있어? 오사카 75에 내거 100.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오사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히로시마는 우리 동료들이 먹어줬고 조선 장군들이 먹어줬고 오사카 먹었으니까 오사카 기점으로 교토 먹고 에도까지 멀고 여기만 다 먹어줘도 일본은 반토막 나니까요. 아, 열심히 파이팅해서 해야죠. 자, 전쟁 여기저기 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살만하니까. 갑산성 이런 데 경성성 이런 데 병사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 있으면 평양 바로 칠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병사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잘 막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마운틴 블레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뿅!